투자 관련 책들은 보통 재테크 같은 책들, 보통 3년만 지나더라도 더 이상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현실 상황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죠. 불과 3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테슬라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고 테슬라도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했죠. 이처럼 경제와 혹은 재테크, 투자 관련 책들은 몇 년 이상 읽히고 또 읽히는 그런 책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 중에서 20년 이상 읽힌 책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부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하나같이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다 라고 꼽는 책이기도 하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대체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이토록 20년 이상 동안 많은 사람에게 계속 읽히고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법칙을 흘려듣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한 가지 법칙이 바로 이겁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아주 간단한 얘기죠. 여러분들 아마 자산, 부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산하면 뭔가 재산, 돈이 되는 거 이런 거 떠올리시죠? 그리고 부채하면 빚, 내가 갚아야 될 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사전적 정의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자산과 부채를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정의하는 자산,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 부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것.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정의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자는 더 부유하게 만들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 법칙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사서 모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법칙을 모르고 왜 자산을 사지 않고 부채를 사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급 자동차를 한 대 샀다고 해봅시다. 꼭 고급 자동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경차가 돼도 좋고 뭐 중형차도 좋고 뭐 슈퍼카가 돼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차를 한 대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차를 사면은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서 차를 살 때는 내가 뭐 카드로 산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100% 샀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내가 갚아야 될 할부금이나 이런 빚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 목록에 자동차가 하나 생겼네? 내 자산이 증가한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버트 키요사키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그럼 부채는 뭐라고 정했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 이 자동차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게 됨으로써 일단 자동차세 내야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내야죠. 그리고 자동차 기름값, 여러 가지 유지비가 많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 자동차만 놓고 보면요, 분명 내 삶의 편의와 행복을 준 것은 맞지만 내 주머니에 돈을 계속 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정의에 따르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영끌에서 샀어요. 영끌에 이 산 아파트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이 아파트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하면 자산이라 생각하죠. 집이 있으면 당연히 자산이지 이건 부채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무조건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교사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자고요. 로버트 교사께 정의를 보시면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가, 돈을 빼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가 정의되는 거잖아요. 일단 실거주하는 경우에 내가 일단 관리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산세도 내야겠죠. 아파트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종부세도 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계속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월세를 놓은 거예요. 연결했으면 이자를 내겠죠? 이자를 300만 원 내는데 월세를 3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50만 원 월세 받아서 이자 300만 원 내면은 매달 50만 원씩 내게 월세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는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요, 자산이냐 부채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파트가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 주느냐, 내 돈을 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아파트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는 돈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소유함으로써 내가 돈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지,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지를 보시고 이게 자산이다 부채다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자산을 사지 않고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해서 사서 모은다라는 거죠. 명품 백이라든지 고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조트 회원권이라든지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내 재산이 증가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제 명확히 아시게 됐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산을 사고 부채를 줄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계속 모으면서 자산을 하나 둘 사는 겁니다. 처음 샀을 때
때는 이게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가져다 줄 수 있어요. 5만 원밖에 내 주머니에 돈을 안 가져다 주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5만 원짜리 자산을 10개 가지고 있으면 50만 원이 되죠. 100개 가지고 있으면 5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자산을 하나 둘 늘려나가다 보면요, 내가 어느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요,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들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산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계속 자산을 사들이는 거예요. 자산이 점점 늘어나죠? 자산이 제가 뭐라 그랬죠?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돈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는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내 재산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중산층은요, 중산층은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해서 사는 겁니다. 중산층은 이제 어떻게 하죠? 중산층은 고급 차를 사고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죠. 아, 나 이렇게 좋은 차 타. 나 부자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 주머니에 돈을 빼앗기는 거죠. 중산층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 수 있지만 그 주머니에 나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채나 자산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지출하기 바쁩니다. 지출하기 바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산도 부채도 사지 않는 건데요, 자산도 부채도 아닌 것들은 이런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들 뭐 먹는 것도 되게 비싼 거 맞잖아요. 오마카세 뭐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럼 먹고 나면은 내가 자산도 부채도 살 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지출해버리고 내 돈은 계속 0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부자,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을 사시면 됩니다. 경제가 어렵건 호황이든 간에 분위기나 시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 주머니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을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책은요,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이었고요. 저는 성장읽기의 이건복이었습니다.